그거나 해볼까? 요즘 메타에도 써야되는 총기들? 내가 한 탑5 정도는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 라이플 3개? 뭐 이런식으로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어. SMG 3개, 라이플 3개 뭐 이런식으로 좀 나중에 해볼까? 자, 일단은 이번 시즌에 추천할만한 총기 그것들 한번 뽑아볼까? 탑3? 탑5? 탑3가 낫겠지? 거위소총 부분 첫번째, 절대적인 HBK. 얘는 안 쓰면 안 돼, 지금. 무조건 쓰셔야 되는 놈이에요, 얘는. 얘가 기본 탄창은 쓰레기인데, 이 대구경 탄창이 개사기야. 다들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상체 3방을 내는 정신나간 놈입니다. 빠른 연사력에 상체 3방은 칠 수가 없어. 근데 그걸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탄창이니까, 절대 쓰시면 되고, 파츠가,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사거리는 소음기로 챙겨오고, 탄창으로 데미지 챙겨오고, 조준 속도는 레이저랑 손잡이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거 폭 써가지고 재작용 속도 빠르게. 일단은 흐브크는 이런 식으로 파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쓰셔야 될 게 요 DRH. 요 놈도 절대 쓰셔야 돼요. 요 놈이 반동이 적은데 앞에 흐브크처럼 상체 3방이 나요. 얘가 기본 탄창이 상체 3방이었나? 아무튼 얘도 기본 출력이 좀 대단한 놈이야. 얘는 절대 쓰시면 되고, 파츠가 이렇습니다. 진짜 모노리식이 개좋을 때 이런식으로 세팅을 썼었는데 요즘은 이거 아니야. 딱 이렇게 쓰잖아 요즘. 그리고 탄창이 OTM이 25발을 써야 되는데 25발은 아무 그 부가효과 그런거 없이 그냥 버프효과만 있는데 30발은 너프효과가 많이 너무 많아 부가효과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25발을 써야 된다. 얘도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하나가 진짜 매우 애매하단 말이야. 요즘 진짜 많이 나오는 거 3개가 오든. 대회에서도 쓸 정도로 오든 진짜 많이 나오고, BP. BP가 연사력이 진짜 좋단 말이야. 여러분들 BP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연사력도 빠르고 그냥 다 우상형이야 지금. 다 버프되잖아. 너프 같은 게 하나도 없어 BP가. 지금 파츠 이대로 쓰면은 소음기로 사거리랑 이거 명중률 가져오고, 배럴에서 조준 속도, 속도 관련된 거 다 챙겨와. 연사력 좋죠 여기서. 근데 너프상이 반동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개머리판으로 반동 관련 다 잡아주고, 탄창은 45발 쓰세요. 그 다음에 이 키털 그립이라 해야 되나? 가죽 그립, 그래 가죽 그립. 뭐 키털이야. 가죽 그립으로 조준 속도 잡아주고 이 세팅 쓰시면 돼요 BP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든. 요즘 프로들이 오든 어떻게 세팅하는지 내가 잘 몰라. 프로 경기를 안 봐서. 근데 쓸 거면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른 소음기를 쓰기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가지고 다른 파츠들보단 얘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마지막 하나가 타이 19. 제 주총이죠 지금. 얘가 안정성이나 사거리 이런 거 전혀 안 꿀려. 요즘 1티어들에 전혀 안 꿀리는 몇 안 되는 놈이야 얘가. 돌격소총 이렇게 소개하고, 스나이퍼. 스나이퍼가 내가 스나를 잘 안 써서 모르는데, 일단 스나를 한번 말하자면은 일단 근본 GLQ33. 얘는 뭐 말할 게 없죠. 얘랑 요즘 또 많이 쓰이는 게 이 툰드라. 툰드라 쓰시면 되고, 또 요즘 고티어에서 많이 쓰는 게 XTR. 얘를 또 많이 쓰더라 요즘. 이거 저지탄을 쓰면은 상체가 한 방이 난단 말이에요. 연사력 빠른데 상체 한 발, 조준 속도도 빨라. 그것 때문에 얘를 많이 쓰는 것 같아. 경기관총 같은 부분에서는 좀 애매한 게 그렇게 좋은 게 많이 없어. 좋은 것도 많이 없고 많이 없어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일단 무조건 얘는 쓰셔야 돼요. 경기관총 쓴다면 얘는 절대 쓰시라. 얘 말고 다른 경기관총 쓰면 안 돼. 절대 안 돼. 자, NG 사이 얘는 절대 쓰셔야 돼요. 경기관총 쓰실 거면 얘 말고 다른 경기관총 쓰는 거면은 코브 이러면은 MG 사이는 얘면 된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요즘 브루엔인 것 같거든요. 브루엔이 아 뭐라 해야 되지? 연사력은 평범한데 반동이 없다 해야 되나? 그냥 무난해. 무난해서 쓴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마지막 경기관총 좀 애매한데 UL 아니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둘이 막 비슷해. 느낌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이 둘 중 하나는 호불호 뭐 취향에 맞게 쓰시면 돼요. SMG 부분에서는 이분은 절대 빼놓으면 안 되죠. 패닉. SMG 부분에서 이분을 빼놓는다? 실례야 실례. 이분은 너프를 먹어도 좋아. 파츠가 그냥 반동 잡는 거에 몰빵하셔도 돼요. 어차피 기본 속도는 좋아. 모노리식으로 사거리 챙겨오고 연장 배럴로 사거리와 반동 잡아줘.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손잡이로 수직 반동만 시계 잡아주고,
이 고무 그립으로도 수직 반동 잡아야 돼. 그래야지 그나마 중거리에서 상대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탄창. 무조건 필수 옵션. 그래야지 40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이 스위치 블레이드. 자, 스위치 블레이드가 기동성이 좋단 말이야. 기동성이 좋고 데미지도 좋아. 근데 얘가 느낌이 살짝 연사랑 느린 패닉이야. 뭔 느낌인지 알죠? 연사랑 느린 패닉. 얘가 근데 그렇게까지 좋은 이유는 모르겠거든? 얘를 내가 잘 안 써서. 프로드도 쓸 정도면은 얘는 일단 좋은 놈인 건 맞는 것 같아. 자, 일단 스블은 전술 소음기로 소음기 잡아오고 연장 배럴로 데미지 범위랑 반동 관련된 거 잡아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깎인 거는 이 스켈레톤 개머리판 써가지고 조준 속도랑 조준 이속 잡아주고 마지막은 입자 그립 테이프랑 탄창 쓰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 얘도. 자, 마지막 SMG. 내 생각에 SMG 중에 제일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이 CX9 아니면은 아이소란 말이야. 근데 나는 CX9보다는 아이소 파긴 해. 아이소가 난 나은 것 같아. CX9보다는 얘가 아이언 사이트가 살짝 불편한데 반동이 적고 연사력도 빨라. 그리고 데미지도 좋아. 아이소 세팅을 알려드리자면은 전술 소음기로, 뭐 전술 소음기는 국룰 파츠가 됐으니까 쓰고 FSS 파츠로 반동이나 사거리 관련 총알 탄속까지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깎인 디버프들은 이제 여기 개머리판으로 그나마 메꿔주시면 되고 이게 딱 입자 그립 테이프 같은 느낌 이거 쓰시고 마지막은 탄창. 50발 절대 쓰세요. 연사력이 빨라가지고 50발 쓰셔야 돼. 이렇게 SMG는 3개가 정리됐고 샷건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냐 R90 얘 쓰세요. 샷건은 얘만 쓰면 돼. 다른 거 쓰지 마. 다른 거 쓰라고 하나면은 그나마 0405 아니면은 BY 다른 거 쓸 거면 이 두 개 쓰시면 되고 일단 절대로 얘는 쓰세요. 얘는 무조건 쓰셔야 돼. 데미지가 진짜 미쳤고 얘는 연사력도 빨라가지고 팡팡 하면 죽어. 아르구스 얘는 내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 얘는. 자, R90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초크로 사거리랑 이거 잡아주고 이거 연장 배럴로 사거리랑 명중률 잡아주고 레이저로도 명중률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어반 컴뱃 이 배럴 이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스무트보 R90 전용 파츠로 조준 속도랑 볼트 시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걸 손재주로 전투 복귀력 장전 속도 잡아줘. R90은 이렇게 쓰면 돼요. 자, DMR 일단 DMR 1대 장은 스크스니까 절대 스크스 쓰시면 되고 아까 정리한 이 파츠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총. 신총은 뭐 아까 전에 방송 개초반에 설명했던 파츠대로 쓰시면 돼요. 레이저는 얘가 조준속도 올려주는 게 없어가지고 얘는 안 쓰면 돼요. 레이저 쓰지 마요. 자, 이렇게 파츠를 정리해봤고